안녕하세요. 그 마운드인데요. 저는 뭐 여기 밟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밟고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를 밟고 던집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컨디션 좋은 날에는 거의 뭐 한 이쯤에서 던지는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저기 2루 베이스에서 던지는 것 같아요. 뭐 항상 2루에서 던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. 네, 저는 오늘 하프 피칭을 합니다. 저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. 여기 서 있을게요. 뭔데요? 그? 한명은 이거 고프로 챙겨 다니면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. 근데 뭐 상수 선배님이나 상민이 형이나 워낙 또 재밌게 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시겠는데. 틀렸어요. 네, 이번에 승호 형도 찍는다고 했는데 승호 형도 약간 관종이라? 네. 그래서 많이 묻힐 것 같은데. 이게 올 시즌에 나온 스파이크인데요. 좀 번쩍번쩍하고 스티커는 안 됐네. 올해 새로 나온 가방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고요. 양말은 제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거 백팩. 백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매는 걸로. 아, 되게 도구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항상 발전하는 히어로. 후광 후광. 잡았어요. 네, 햇빛이 거의 지금 메테오가 떨어지고 있어요. 전국 사람들이 왜 신의 저게 묻히는 걸까. 이제 웨이트장에 가면 우연이 형이 힙합 노래를 아마 틀고 있을 거예요. 아, 역시 힙합 노래를 또 틀고 있네요. 아, 저는 힙합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또 춤을 많이 췄기 때문에 저도 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약간 힙합 스타일로. 이거 좀 인트로를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웨이트를 할 거예요. 오늘은 등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. 필요 있을 것 같은데. 필요 있을 것 같은데. 뭐 혜성이 형이나 화성이 형 이런 형들은 사실 맨몸으로 30kg 이렇게 메고 와서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. 여기 그리고 여기 알로는 뭐 천사 선배님. 천사 선배님. 선배님 우연이 형 카메라 인사 좀 해주세요. 형 제가 분량 뽑아야 되니까 좀 웃겨주세요 또. 2kg의 안형도 한 20kg처럼 느낄 수 있게 이건 20kg다 이렇게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면 이게 운동이 도움이 되더라고. 그럼 20kg를 들 수 있으면 20kg를 드는 게 낫지 않나요? 아... 여기서 이게 한번 따라해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탁 쳐져요. 이렇게 들면 안 되고 그걸 딱 살려놓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. 집에서도 종종 많이 하시나요? 아, 집에서는 절대 이러고 자요. 절대 이러고 자요. 이 투수는 이제 이게 앞으로 많이 던지니까 뒤로 다시 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중요하죠. 등 운동 오늘 등 운동 오늘 등
무신이 여기 왔어. 오빠 그거 아세요? 혹시 오빠 크리스마스에 뭐해? 등. 김치 먹어야 이제 감기 안 걸리죠. 나한테 밥 먹을 때 김치 안 먹었잖아. 저한테 관심 되게 많으시네요. 어렸을 때 콩나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배 아픈 것 같아요. 진짜 어렸을 때 콩나물 많이 드셨죠? 형? 많이 먹었어. 유전이 먹기는. 유전이라고? 입 아파 이렇게? 이거 풀이하고 입에 손 붙였어. 레전드, 레전드. 레전드 송진우 선배님. 너도 너 세 명 넘어야지. 팀명 소유가 쳤고. 편집 좀 잘해주세요. 밀리만 나오는 거 아니야. 오늘은 우연이 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. 이거 누구 집이에요? 누구 집이에요? 밀리! 밀리! 일로와. 밀리! 밀리 물어! 밀리 물어! 물어! 그렇지! 그렇지! 부서질 것 같아. 못 잡겠어. 야, 밀리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형 좋아하네, 밀리가. 그 아니지. 밀리가 형 좋아하네. 아, 불독 이거? 좋아해, 불독. 원래 불독 키우려 했었는데. 밀리 앞에서 이러면 하면 안 돼. 그치? 밀리? 밀리? 저희 이제 사과 먹으러 갈게요. 치치. 과일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얌전. 스토브리그 요새 핫하죠? 형 언제 다지셨어요? 이게 저 처음 과일 가져왔을 때랑 비교 좀 해주세요. 지금 한 3분 정도 지났거든요.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아니요. 김도 있어. 네. 사실 감독님은 이미 동의하셨지만 감독과 단장의 결정이 무섭다. 앉아 있어. 다리 아파. 이거 너 못 먹어. 가게 와서 어? 찾아온 거 아니냐고. 요새 야구장 나가면은 이 드라마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또 따라가려고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. 저희는 지금 배가 고파서 뭘 먹으러 갑니다. 참제라고 하나? 응? 가위가위보 참참참제로 세 번 한 번에 다 얘기해야 돼. 가위가위보 참참참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하는 거라고. 아니 뭔 소리야. 가서 카메라 켜놓고 해야지. 아, 내가 다 이겼는데 지금. 볼배암 하지 마. 가서 해야지. 제로 지금 좋아하지? 무슨 꿈이야?